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전 잘라내겠습니다. 남궁민님은 1978년생 올해 45세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나 주셨다. 남궁민은 하면 남궁씨, 이름이 민이라고 한다. 민이, 난 민이라고 해? 실제로 남궁민의 이름이 남이 성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필자도 그랬었다. 정확히는 남궁이라는 복성으로 이름은 외자인 민이다. 학교를 다니기 전인 어릴 때는 부친과 동생처럼 가족들이 대부분 복성 플러스 외자 이름이라 보니는 그게 일반적인 건 줄 알았다고 한다. 남궁민의 아버지는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취직 잘 되는 학과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연구원이 되길 바라셨다고 한다. 하지만 남궁민 본인은 기계공학과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당시 TV에 나온 MBC 공채 탤런트 모집 공고를 보고 중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해봐라고 하셨다고 한다. 남궁민은 부드럽고 착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악역도 많이 했다. 그 중에서 남궁민이 빨리 녹화를 끝내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역할이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 나오는 남규만이다. 남궁민은 남규만은 악마 중에 악마예요 라고 평하기도 한데다 심지어 이제 다시는 악역을 안 맡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힘들었다고 한다. 필자도 찾아봤는데 악역을 정말 잘 소화하셨다. 꼭 한번 보길 바란다. 남궁민은 대본을 보는 눈이 정말 좋다. 특히 리멤버 이후 본격적으로 주연급으로 성장하면서 이점이 두드러지는데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가 대부분 시청률 10% 초중반을 넘기며 성공을 거뒀고 작품 자체에 대한 평도 대체로 좋았다. 물론 남궁민이 대본을 잘 보는 것도 있지만 남궁민의 출중한 연기력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남궁민은 성공과는 별개로 은근히 상복이 없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인 시절인 2005년에 인기상을 탄 이후 꽤 오랫동안 시상식과 연이 없었으나 냄새를 보는 소녀와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 출연하고 나서부터 상복이 조금씩 늘어났다. 특히 2017년에는 같은 날 개최되는 KBS 연기대상과 SBS 연기대상 양쪽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각각 스토브리그와 검은태양으로 연기대상 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2021년 검은태양의 한지영 역을 소화하기 위해 약 8개월간 17kg 이상 벌크업을 했는데 일각에선 그에 관련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언론이나 유튜브에선 전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아마 남궁민이 평소에도 헬스를 꾸준히 해왔던지라 단시간에 벌크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히어로 명감에 들어갈 히어로들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상